제가 그렇게 끌려가서 성노예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끔찍해요. 민지연, 올해 20살입니다. 소녀상을 지키기 시작한 건 13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에 3, 4번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죠. 선생님이 수요집회 한번 가보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농성장이라는 곳에 와서 이 소녀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언니 오빠들과 얘기를 나눠보게 되면서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위안부에 끌려갔었던 할머니분들 좁은 방 안에 갇혀서 하루에 몇십 명씩 받아야 되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해요. 할머니분들 더 힘드셨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농성한다는 거는 그분들에 비해서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나의 또래와 같은 소녀이기 때문에 소녀상은 소녀가 지켜야죠. 아마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했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매국적인 1.28 한일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킬 예정인데요. 역사 교과서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았었던 할머니들의 얘기가 제대로 쓰여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생각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앞길에만 이렇게 골몰하고 있는데 역사의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같이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